나 86이 잡으세요. 여백 여백. 아 여백. 누나 여기 아파요. 아이고 어쩌다가 다친 거야? 자동문에서요. 장난치면서 들어가다가 다친 걸 모르고 쾅 부딪혔어요. 뭐라고? 우리 친구들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과 저절로 돌아가는 회전문은 아주 편리하지만 그만큼 더 조심히 이용해야 해요. 맞아요. 저절로 닫히거나 저절로 멈추는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럼 힘찬아, 자동문을 이용할 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까? 안전하게 자동문은 완전히 열린 다음 들어가요. 조심조심 안전하게 회전문에서는 빙글빙글 돌면서 장난치지 않아요. 자동문 회전문에서는 발라기는 자동문과 회전문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마트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요! 오!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구예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조심조심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손잡이 꼭 잡고 타기 대기하며 장난치지 않기 다 올라서면 빨리 비켜주기 조심조심 안전하게 우리 모두 조심하기 안전! 누나, 저 앞으로 자동문을 이용할 때는 더욱 조심할 거예요.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우와! 힘찬이 최고! 정말 좋은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멋져요. 자동문, 회전문,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더 조심하기. 우리 친구들도 꼭 약속해요. 멋진 생각을 한 우리 힘찬이와 딘돌 친구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의 칭찬 스티커는 바로바로! 조심조심 안전상! 와! 조심조심 안전상이다! 저절로 돌아가는 문과 길을 지날 때 더욱 조심한 친구들에게 조심조심 안전상을 선물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와우. Good. Very good. Yeah. Amazing. 칭찬 스티커 받았으니 앞으로 더욱 조심할 거예요. 멋져요. 우리 인찬이도 친구들도 에스컬레이터나 자동문을 이용할 땐 조심하겠다고 꼭 약속해요. 자, 약속, 약속.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